네, 이번에 저희가 안내드릴 건 그 네이버에 우쿨렐레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죠. 악기 정류장. 그래서 그 우쿨렐레 튜닝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찬찬히 보시고 우쿨렐레 악기에 대한 구조와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튜닝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튜닝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찬찬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쿨렐레가 어떻게 제작이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줄 부분이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이 늘어나고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 잘 움츠러들고 이런 게 장점인 거죠. 튜닝을 한번 하시면 절대 음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목재로 되어 있는 악기들은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예민해요. 온도가 습도 조금씩만 움직일 때마다 이 나무가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줄의 장력 또한 같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한번 튜닝하시고 줄이 자꾸 나간다, 음이 나간다, 불량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 구매하셨으면 이게 새 제품이잖아요. 길들이기가 필요합니다. 통기타에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통기타 같은 경우에 스틸, 쇠잖아요. 쇠는 이 나일론보다 신축성이 적습니다. 더 튼튼하다는 얘기죠.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자꾸 통기타나 스틸줄 이런 거에 비교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얘는 클래식 기타와 비교를 하셔야 돼요. 튜닝이 굉장히 잘 풀어지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먼저 우쿨렐레 음계를 설명을 한번 해야겠죠. 우쿨렐레 딱 집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음 있죠? 요게 G입니다. 높은 G가 있고요, 낮은 G가 있어요. 로우 G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이 G가 세팅이 돼 있어서 이 3번 줄보다 음정이 높습니다. 요 3번 줄은 C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2번 줄은 미 2현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줄이 A. 그래서 요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 4번 줄이 기본적으로 하이 G라는 거를 일단 인식을 하시고 튜닝을 들어가셔야 돼요. 조율 방법은 어플로 하셔도 되시고 저희 악기 정류장에서 기타 구매하시면 이런 클립 튜너를 드리는데 이걸로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조율할 때 가장 조심할 점이 뭐냐, 조율을 막 하셨어요? 계속 올린단 말이죠? 근데 뭔가 느낌이 쎄해. 뭔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줄을 빨리 내리세요. 올리시면 무조건 끊어집니다. 올리시면 끊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푸시면 빠지지만 올리시면 끊어져서 줄을 다시 교체하시거나 구매하셔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 멈추세요 일단 여러분. 네, 지금 보시면 일단 튜너 이걸 움직이시면 알파벳이 바뀌어서 U로 옮기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줄이 솔인데 얘가 지금 음이 낮죠? 네, 그럼 올려주시면 됩니다. 4번 줄이고요, 4번 줄이 G인데 네, 일단 이렇게 파란불이 중앙에 딱 들어오면 음이 맞는 겁니다. 3번 C인데 음이 낮죠? 왼쪽으로 있으면 음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 오락가락하죠? 오락가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2번 2죠. 그리고 얘는 요 시계 방향이고 얘는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죠? 네.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하면 지금 방금 다 맞췄죠? 맞춘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 음이 지금 내려가죠? 다시 맞춥니다 여러분. 네, 이 상태가 지금 맞았죠? 연주를 해보면 신나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방금 이렇게 내려가죠 지금 음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나일론이라서 더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구매하시고는 최소 대여섯 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네, 튜닝을 하신 다음에 줄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쭉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세요. 줄을 늘려주는 거죠. 늘려주시면 여기 확 내려가죠. 다시 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열심히 연주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튜닝을 해볼게요. 네, 조금 왔다 갔다 거리죠. 제가 한 세네 번 반복을 했는데도 이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보시고 불량이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최소 10번 이상 해주세요. 나일론 줄로 만들어진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서 처음 구매하시면 10번 이상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주 중에도 계속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일단 조율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튜닝은 한 번만 해야 하나요? 이것도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데 나일론 줄이다 보니까 절대 한 번만 튜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줄이 계속 늘어나요. 줄도 그렇고 목재도 그렇고 이런 뒤틀림과 이런 변형들 사이에서 음이 조금씩 나가게 돼 있고요. 악기를 가방에 메시잖아요. 이렇게 흔들면서 가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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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죠. 이 헤드머신도 건들고 그 다음에 이 줄도 바디도 계속
치기도 하고 줄이 이제 변형이 기본적으로 오니까 조율은 4번 기억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연주 줄이 계속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서 줄이 계속 또 풀리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튜닝을 했는데 음이 안 맞아요. 이거는 자꾸 뒤틀린다는 얘기거나 처음부터 튜닝을 잘못하신 거니까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영상이 좀 짧게 찍긴 했는데 큰 틀에서 저희가 좀 빠르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오늘도 음악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